정답이에요. 율린이 여러분, 오늘은 약 1년 만에 돌아온 컨텐츠입니다. 용피디와의 대결 3탄! 1탄 때는 명품 가방으로 했는데 제가 졌고요. 그리고 2탄 때는 명품 아이템들로 했는데 제가 또 졌거든요. 우리 율린이님들이 막 너무 죄송하지만 용피디님, 암튼 이번에는 몇 년째 재구매를 하고 있는 꿀템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각자 생각했을 때 최근 몇 년간 샀던 것 중에 아 이거는 쿠팡에서 대박이다 하는 것들을 뽑아왔거든요. 하나씩 대결을 할 건데요. 이 대결템들을 보시고 오늘은 누가 승리인지 우리 율리님들 아주 냉철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진짜 이길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아, 우리가 쿠팡에서 과연 얼마나 썼을까 하고 봤는데 약 2년간 3천만 원. 3천만 원 쓰고 얻은 베스트템들입니다. 지금 바로 용피디를 불러볼까요? 아직도 살을 못 뺐기 때문에 팬더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대체 언제 뺀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대결 아이템 주제 뭘로 할까요? 저는 먹을 건데. 아 그럼 저도 먹을 걸로 하겠습니다. 좋다.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리 브리자드라는 브랜드거든요. 요거 카페에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럽계의 투톱인데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격대도 두 개에 24,000원 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아주 조금 올라서 28,000원 정도. 많이 올랐는데요? 아니요. 요즘 물가 상승 엄청난데 1년 동안 썼는데 8,000원 밖에 안 올랐어요. 헤이즐넛 시럽이랑 바닐라 시럽. 펌프까지 세 개가 한 세트로 오는 거고. 한 네. 세트가 이거 두 개 사면 얘는 한 개만 와요? 네. 그래서 재구매를 살짝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나서 조금 빈정상했지만 그래도 가격이 이거 하나에 막 7,000원씩 해요. 아, 요거 펌프요? 그렇죠. 끼워주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이 항상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이나 드셨어요, 벌써. 그러네. 그만큼 애용하는 시럽이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브로콜리 수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 바쁜 현대인들 언제 아침을 막 차려 먹나요? 아침 먹을 시간 진짜 없고, 뭐 아침을 먹는다 하면 과일 뭐 조금 아니면 빵 쪼가리 그리고 거기에 든든하게 스프가 추가되면 딱 아 오늘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어 요런 포만감까지 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사실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양송이 스프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양송이 스프를 좀 먹다 보니까 약간 느끼하고 질리는 감이 있어서 아 브로콜리 한번 사볼까 하고 별 기대 없이 샀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만들기도 간편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에 3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총 30개를 사는 거랑 똑같더라고. 한 끼당 500원. 500원? 네, 한 끼당 500원. 아니, 그렇게 가성비가 좋았어? 응. 아니 저희 편의점에서 막 3,000원씩 하잖아요. 그쵸. 벌써 7통을 먹고 딱 이렇게 3통 남아있더라고요. 요거 하나당 딱 1인으로 먹어도 적당한 양이고요. 오늘 뭔가 스프 굳이 많이 안 먹어도 된다 하면 하나로 두 명이 나눠 먹어도 괜찮아요. 율러님 아바나라고 안 들어봤어요? 아바나? 아바나가 뭐예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바라겠죠. 아바라를 한 번이라도 먹었다? 그러면은 요걸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침에 배고픈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하면 이 스프로 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와 한 몸과도 같은 생활 속 찐꿀템. 찐꿀템. 하나, 둘, 셋. 레드실 프로폴리스 치약인데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번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템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한몸. 제가 입병이 잘 났었거든요. 그 구내염. 피곤하거나 좀만 스트레스 받거나 잠 못 자고 하면 바로 올라와서 진짜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치약 쓰고 나서는 깨물거나 상처가 나서 생기는 구내염 외에는 발생률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입병 잘 나시는 분들 진짜 이 신세계 완전 추천드려요. 3개가 들어있고 약간 시멘트색이에요. 그래서 색깔은 조금 별로지만 우리가 뭐 양치할 때 색깔 보고 양치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유럽에서 진짜 유명하다고 하는 마비스나 아조나 다 써봤거든요. 아조나는 좀 독한 느낌이 확실히 있고 마비스는 평범했어요. 얘는 광명템. 그냥 치약이랑 똑같은데 구내염만 조금 잘 케어준다 이런 건가요? 그쵸. 근데 이 구내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딱 하얀색 이게 올라오는 순간 일주일 내내 음식 먹을 때도 힘들고 말할 때도 힘들고 심지어 웃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상품입니다. 가격이 공홈에서는 17,900원에 팔고 있고요. 쿠팡에서는 14,900원. 이게 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다음 날에도 바로 양치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음 이 좀 이렇게 투박한 친구 한번. 아, 네 이제 이 친구는 이거 예전에 나왔던 친구 같은데?
편집당이 편집당했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거는 보쉬의 핸드드릴인데요.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쓸 수 있냐. 첫 번째는 이제 이케아 조립할 때, 아예 장난감 조립할 때, 액자나 거울 같은 거 걸 때, 전등 같은 거 갈 때. 드릴 중에서 저가형도 써봤는데 한 4, 5만 원짜리였어요. 진짜 차이가 나더라고요. 박을 때 잘 안 박혀요. 자성이 없는 제품들도 있는데 얘는 이제 자성도 있는 데다가 진짜 오랫동안 썼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는. 인테리어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처음부터 그냥 딱 사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40년 쓴다고 생각하면 1년에 5,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정말 가성비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즐긴다기엔 좀 재미가 없지 않나요? 노잼. 너무 재밌어요? 시작할 때 아 재밌다 오늘도 구강용은 없애야지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아 하나 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세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드릴의 종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워. 스킨 마려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드릴 박을 때. 아... 그리고 요거는 뭔가 이제 뚫으면서 박을 때 해머 드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해머 드릴. 자, 나와는 떨어질 수 없는 한몸 같은 찐꿀템. 여기까지. 참고로 율럼님 최근에 치과 가서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오셨어요. 그거는 어금니. 얘가 닿지 않던 곳. 짠. 이거 뭐예요? 빨리 가. 아,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네. 다 가져왔네. 진실한 후기를 들려드리는 제 거는 보시면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15kg가 쪘어요. 10년 동안 한 15kg가 쪘는데 지금 봤을 때 제가 뚱뚱해 보이나요? 그럴 수도 있죠. 좀 덜 뚱뚱해 보이거든요. 아 인정. 이건 진짜 네. 인정. 이 옷을 입는 순간 사람들이 어? 살 좀 빠졌나? 이렇게 물어봐요. 오버핏 반팔이기 때문에 되게 널널하고 남자분들 중에서 상체에 조금 살이 많이 찌시는 분인데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체형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옷 없으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색깔이 네이비, 블랙, 흰색이 있거든요. 화이트는 살짝 아쉬워서 안 사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요. 소재가 100% 나일론. 그러니까 나일론이라고 그렇게 단점만 있진 않아요. 안에는 이런 면티를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이 나일론으로 입으면 오히려 물이 묻거나 비옷 대신 비옷까지는 아니지만 관리가 편하다. 뭐 떡볶이 묻어도 금방 닦아진다. 남자친구나 남편 중에서 요즘 살이 조금 올랐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 사주시면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단점으로는 이제 살 뺄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짜란. 깔끔 심플 패턴 접이식 방수 빨래 바구니. 사실 플라스틱 바구니도 깔끔하게 쓰기가 좋은데 그 아이템들은 막 너무 크면 보관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당히 작은 사이즈를 사게 되고 그런 사이즈에는 용PD님이 막 던져넣는 그런 마구마구 넣는 옷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막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거든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빨래 바구니고요. 안쪽은 방수로 되어 있어요. 젖은 빨래를 넣었을 때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게다가 얘를 이렇게 딱 접으면 진짜 한없이 작아집니다. 서랍에 딱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근데 가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면 괜찮나요? 2,500원 정도? 14,900원입니다. 14,900원은 조금 비싸긴 한데. 구독자님들도 지금 왜요? 이거 진짜 좋지 않아요? 아, 저는 이게 좀 감성 비용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감성값이 조금 10,000원 정도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감성값은 한 5,000원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네. 왜냐면 이게 나름 여기가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또 위쪽이. 그러네요. 인정 인정. 박음질이나 이런 구성이 생각보다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0,000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감성 비용 5,000원 정도? 여러분 근데 감성 좋잖아요. 아무 막 이상한 저런 보쉬 저런 디자인으로 여기 있는 것보다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이 빨래 바구니 얼마나 좋아요. 자 다음 아이템 짠 모레모 헤어 트리트먼트예요. 사실 저는 막 머리 헤어 에센스나 트리트먼트에 별로 시간을 투자하는 걸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맨날 샴푸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개털.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서 요거 괜찮다더라 해서 처음 구매를 해봤었는데 그게 한 2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향기가 일단 진짜 좋아요. 샴푸하고 나서 물기 살짝 빼고 얘를 이렇게 물처럼 뿌려준 다음에 좀 조물조물 해주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헹구면 끝이거든요. 근데 향기가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제가 머리를 막 감고 나서 형님네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 만나자마자
이 샴푸 냄새 뭐야? 이러면서 바로 물어보셨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은은하면서도 고급지고 좋은 향이 난다. 되게 부들부들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뭔가 같은 색깔의 지금 이런 제품인데 되게 쓰임이 너무 다르긴 하다. 저는 이게 뭐냐 하면은 네. 녹 제거제거든요. 녹 제거제거? 네네네. 여기는 향이 좋잖아요. 네. 제 제품은 향이 정말 끔찍해요. 어? 그걸 추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그 향만큼 성능이 기가 막힙니다. 탁탁 뿌려놓잖아요. 10분, 20분 지나면은 녹이 이제 다 사그리 없어져요. 완전 깔끔하게 없어지더라고요. 대신 냄새는 감당해야 되는. 냄새는 어쩔 수 없어요. 철수세미까지 같이 서비스로 주는데 가격이 아직도 8,000원대. 괜찮다. 그렇죠. 요거 하나 있으면은 진짜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녹이 지워질 때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런 느낌. 냄새 한 일주일만 일주일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외는 괜찮은데 4라운드는 여기까지. 마음속에 응어리를 없애고 싶다. 스테인리스 녹 제거제 대박입니다. 우리 율리니님들이 우리 채널에 녹 제거제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라운드 제품 두둥. 아, 요 제품은 욕실 청소 샤워기입니다.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아쉽게도 가격이 또 올랐어요. 5,000원 정도 올랐는데 어, 많이 올랐다. 근데 이게 요즘 원자재가가 되게 올랐거든요. 나무, 뭐 철강 이거 다 올랐기 때문에 업체분들도 저는 좀 이해는 돼요. 네, 2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화장실 같은 거 청소할 때 보통 샤워기 꺼내가지고 그 짧은 거를 막 이리저리 막 돌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세면대 옆에다가 딱 설치를 해놓으면은 욕실 구석구석을 청소할 때 그냥 딱 빼가지고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설치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 요걸로 했나요? 아니요, 요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돌려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요 아이템 있으면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얘가 수압도 세고 좀 장비빨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장비빨 같은 느낌인데요. 르샤트라 드라이 시트예요. 제가 원래 빨래할 때 섬유 유연제 이런 걸 최대한 안 쓰는 편이거든요. 한번 건조기에 이제 빨래를 옮겨 담은 후 딱 뚜껑을 닫고 전원을 안 누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빨래가 푹푹 찌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옷들에서 다시 돌려봤지만 이미 늦은 거죠. 아 지금 안 나요. 아 이걸 어떡하지 하고 건조기를 그냥 뭐 이렇게 세척 모드 비슷하게도 돌려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평이 좋길래 한번 사보자 해서 사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향이 좋고 적당하게 오래간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막 다니는 곳마다 이 냄새를 풍기고 싶진 않잖아요. 입을 때 은은하게 향이 나고 또 빨래 꺼낼 때 뽀송뽀송하게 향기가 입혀진 느낌. 물티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를 꺼내서 건조기에 함께 넣으면 돼요. 하나만? 네, 이게 빨래 용량에 따라서 사실 권장되는 개수가 있긴 한데 저는 뭐 빨래가 많더라도 그냥 하나만 넣어서 써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추천드리는 템이고 지금 120매를 구매했거든요. 120매 얼마예요? 네, 120매 12,000원. 거의 1년을 쓸 수 있네. 하나 사면? 오 괜찮다. 검색을 해봤는데 용량 40개짜리로 많이 팔더라고요. 향기가 아무래도 덜 날아가겠죠? 아. 이게 새거 새거를 계속 뜯으니까. 근데 저는 좀 날아가도 괜찮기 때문에 네. 대용량으로? 네 대용량으로 120짜리 샀고 피오니 부케 향인데 이게 굉장히 달달한 향이거든요. 다른 꽃 향기도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라운드까지 끝났고요. 브로콜리 이겼고 레드실 이겼고 모래무 이겼고 이거 이겼고 저 다 이기겠는데요? 아니야. 너 오늘 조금 불리한가? 오늘은 어떤 아이템, 누가 더 좋았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